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에, 아, 근데 나는 왜 엄마 보니까 왜 가슴이 자꾸 이렇게 미어지고 울컥하지?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죠? 갑자기 나 혼자 이 세상이 뚝 떨어진 것처럼 힘들어,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언니, 엄마가 갑자기 나이가 나는 이 정도가 있으면 이제 있다라고 내가 혼자 개척해서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나이인데, 갑자기 내가 어린 아기가 된것 같아. 무서워. 세상 나가는 게 무섭다라 그래. 그리고 언니네 집안에 어떻게 보면 1, 2년 상간 안에 상이 하나 나야 돼요. 근데 그 상문으로 인해서 엄마가 좌절도 맛봤고, 실패도 맛봤고, 두려움도 맛봤고, 내가 다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뭘 끈을 잡고 일어나야 될지가 두렵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상문이 난 남자로 비쳐. 남편이 남편분이 언제? 갑자기 갑자기. 근데 왜 남, 7월 작년 7월? 전화기가 끊긴다, 그지? 저는 잘 들리는데 작년 7월? 작년 7월에 아저씨가 평상시에 조금 어지럽고 숨이 차다 소리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좀 답답하다 그런 그니까. 가슴이 좀 여기가 좀 그랬어요.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웠다라고 순간에 그래요, 아저씨를 느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장 쪽으로 순간에 그렇게 돼서 혈관 머리 쪽으로 해서 가신 걸로 난 보이거든요? 네, 막 약간 목 뒤쪽이 좀 있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인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급살로 가신 내 남편이라고 지금 그러시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도 엄마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을 못 잡았어. 근데, 그냥 머리가 멍하고 아직도 인정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잠깐 어디 간것 같아. 그리고 엄마 내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시간도 있었나 보다. 그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24시간 매일 붙어 있는 부분은 아니셨다라고 그래. 뭐 이렇게 한국에 누가 들어오면 한쪽은 못 들어오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뭐 하신 적도 있으셨어? 그건 없었어요. 그건 없으셨어요? 여기는 그냥 여기 와서는 같이 계속 있었어요. 거기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그냥 잠깐 내 남편이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갔든 타지에 갔든 그냥 잠깐 간것 같고, 언젠간 또올것 같고 한 마음이 엄마의 그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난 느껴져서 그래. 아직도 안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그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무서움증이 있다라고 그러고, 내 자손들이 있으면 뭐하나, 내가 얘네들이 무능력해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뭐라고 하고 힘이 안 된다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내 남편 없다고 얘네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엄마가. 저는 없어요. 그러다 그런 생각. 보니까 더 힘이 들어, 엄마는. 근데 자손들한테 그걸 티를 못 내고 있어. 못 내죠, 당연히. 왜, 걔네들한테도, 걔네들도 힘든데 걔네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그쵸. 나름대로 자기 생활 잘 사는데 걔네들한테 기대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뭐 일을 하셨던 분이야? 아니, 살 때가 못 그니까, 일을 하셨던 분이냐고. 일을 해봤어요. 아니요. 하셨던 분이냐, 이었다면 이런 고민 하지도 않아. 그냥 하시던 일 하시면서 내가 먹고 살거 하면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막막하다라고 하시고, 지금 해외에 계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통화로 하는데, 거기서 엄마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그렇다라 그래. 저는 한국에는 가고 싶지 않고 그니까. 여기서 그런 게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돈이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한달한달 엄마가 생활비가 없어서 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은 당장은 없다라 그래요. 아, 그래도 내 노후를 생각을 해서 엄마가 거기에서 내 앞으로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엄마 그런 일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라 그래. 네.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이 있긴 인가 보다. 그지? 그러니까 엄청 엄마가 뭐 죽기 직전까지 먹고 살 만큼의 막 여윳돈이 엄청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가진 않았지만 그냥 마음이 그래. 엄마가 괜히 내 남편 목숨값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탱자탱자 편하게 살것 같은 막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 아저씨도 고생고생하면서 되게 착실히 사셨거든. 맞아요. 너무 부지런하고 조금 맞아. 열심히만 살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갖다가 내가 남편 없다라고 해서 그 돈으로만 축내면서 살기에는 엄마 마음이 편치를 않으니까 지금 더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순간에 마음이 그래. 엄마 마음 잡힐 때까지는 그냥 쉬셔도 돼. 응? 아직까지도 보고 싶고 자다가도 울다 울고 맞아. 싶은데 그래. 울컥울컥하고. 그냥 가슴이 저릿저릿하고 자다가 옆에 더듬어 보면은 옆에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 저쪽 부엌 가서 물 먹고 있을 것 같고 막 자꾸자꾸 엄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아저씨를 끈을 못 놓고 있잖아? 그러면 아저씨가 편히 못 가. 그리고 엄마도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남들만. 되지.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 얘기를 나누질 못하셨잖아요. 아저씨랑 못했어요. 이러쿵 저러쿵 말을 못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게 더 그리운 거야. 맞아요. 무슨 자기가 뭐 그래도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맞아. 무슨 끝 일을 마무리가 해달라고. 뭐가 있었더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진짜 한순간에 내 남편 잊어버렸어,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더 허우적거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땐 엄마가 그런 과정이 한 번은 꼭 필요할 것 같이 난 보여. 내 남편과 만나서, 육체적으로 만나진 못하더라도, 무당에, 그 육체를 빌려서 혼을 실어서 내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인사라도 나누고 그렇게 내 남편을 보내는 것을 조금 진짜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하고 나면 엄마 마음도 미련이라는 게 없어질 것 같고 엄마 마음도 잘 잡힐 것 같거든요. 엄마가 결과적으로는 그걸 못해서 지금 엄마 가슴에 피멍 들은 거야. 제가 이렇게 이 영문 사장님 이거 TV 팬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는데 아 저도 지금 제가 뉴욕에 있으니까 한국에 가좀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쵸. 너무 뭐 진짜 뭐 사람이 가진다 뭐 유언이라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맞아. 그냥 한마디도 못 들었어.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걸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이제 또 상황이 한국에 가서 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막 맞아, 너무 코로나도 또 갑자기 심해지고. 자가격리도 다시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더 못하고 있는데 뭐 내년이라도 조금 안정이 이제 되면 안정이 되고 하면 엄마 꼭 한번 한국 오셔갖고, 이제 그 남편이랑 좀 회포 풀고 하실 수 있는 진혹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것을 한번 해서 엄마 마음도 풀고 내 아저씨의 한도 풀고 그런 과정이 있고 나면 엄마가 이렇게 안 힘드실 것 같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셨구나. 지금 영문TV 사장님 팬이라도 이렇게 감사해. 사주께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또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엄마 마음에서는 그래 미안해 하지 마시래 어? 내가 남편 보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내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도 되나 그렇게 힘들게 네.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서 편하게 생활해도 되나라고 미안해하지 마시래 응? 내 마음에서 지금 그래 네. 충분히 옆에서 같이 내조 잘 해줬고 충분히 잘 믿어준 내 아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음에서 아 네 남편만 믿고 살았죠 뭐. 맞아요 네 서로 의지하고 사셨잖아 네네네 네, 맞아요 그니까 그 갑자기 가서 진짜 그 갑자기라는 말이 정말 너무 힘든 말이지만 아휴 마음이 좀 안 좋네 엄마 많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뭐 길게 보면 두 달 상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보면, 네.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그런 생각을 푸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나마 또 그걸 하고 나면 편해질 거야 엄마 그렇게라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나 이렇게 남겨두고 간다 그런 맞아 원망도 되고 네. 근데 그렇게 간 내 남편은 마음이 편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치? 네 그렇죠 너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셨나 보다 부부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냥 막 할지는 뒤지고 먹고 왼손같이 쌓고 살아도 막상 이렇게 가고 나니까 그게 너무 그쵸 애틋해 막 애달고 네네 네. 맞아 맞아 되더라고요. 아휴, 엄마 꼭 한번 한국 나오시면은 꼭 오세요. 네네. 네, 네. 마음 잘 편히 먹고 일단 아까 네. 말씀 내가 지어서 한 말 아니에요, 엄마 절대로 그걸로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마음 무겁게 생활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 당분간은. 네. 아셨죠? 일단 네. 마음이라도 잘 추스리고 그렇게 하세요. 네. 순간순간에도 이렇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러니까. 생각에. 근데 네. 엄마 충분히 그렇게 네. 하실 수 있는 자격 돼요. 응? 된대잖아.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셔도 되고 뭐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아저씨가 너무 혼자 열심히 살려고 빡빡하게 힘들게 사느라 그러신 거지 뭐 내 건강 생각 못 하시고 네 맞아요 뭐 옆에서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맞아. 안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산 죄야 아저씨 네 맞네 너무 힘들었고 맞아 너무 남들한테 네. 싫은 소리 하나 듣고 싶지 않았던 내 아저씨인데 네. 그게 네. 내 아무튼 그래 생활이 좀 그랬대 빡빡했대. 뭐 남들 진짜 크게 예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부딪혔고 그래도 뭐 저기 하진 않아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 빡빡하다는 소리가 아저씨가 돈이 없어서 못 살아서 빡빡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너무 들들 볶고 살았대 그게 맞는 줄 알고. 네 맞아요 예 그랬었어요. 그게 그냥 화가 된 거래. 내 한 번은 조금 쉴 때는 쉬고 한 템포 쉬어도 되는 걸 갖다가 누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처럼 막 어떻게든 뭘 읽으려고 막 열심히 살기만 앞만 보고 사셨다는 뜻이야. 네 맞아요. 엄마는 좀 엄마 몸도 챙기시고 어? 네. 좀 한 템포 이렇게 쉬어 갈 때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살라고 네. 그러시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혹시 선생님, 제가 네. 좀 이 집에 살고 있는 집이 좀 네. 오래,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이사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혹시? 그가 내년 5월 달부터 엄마 조금 움직임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년이요? 이제 좀 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움직이실 네. 엄마가 그럴 정신도 안 되고 여력도 안 되실 거야. 근데 내년 네. 이제 이민년 들어가갖고 5월 달쯤 되시면 그게 네. 약간 이동수가 같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래요. 응, 네. 5월 달부터 7월 그 두 달 상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움직이실 일이 있으실 거래. 그때 움직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움직이세요. 아, 네. 내년 5월에 있죠? 네. 네. 그러시면 네. 되실 것 같아. 네. 좀 우리가 건강은 괜찮겠죠? 제가 여기 엄마? 계속, 네. 엄마는 지금 불안증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불안증이 안 있겠어. 심신 안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엄마, 네. 엄마도 어지러워. 네, 어지러워요. 그리고 눈도 핑핑 돌 때도 있으시대요. 네, 네. 그러니까 늘 엄마가 지금 불안함 삶 속에서 몇 개월을 살다 보니까 솔직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네, 그렇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래. 근데 어떻게 그게 병이 안 생기겠어.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엄마.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좀 편히 주무시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 돌보셔야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셔서 내 남편 만나러 오시지. 건강하게. 네. 엄마 남편분이 오셨는데 엄마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 보면 마음이 편해? 네 맞아요. 제가 건강 잘 챙겨서 그쵸? 만나러 가야지. 그쵸? 네. 네. 꼭 만나 뵈요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받으시. 아니에요, 엄마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아뵐게요. 네, 엄마. 네, 안녕히 계세요. 네.